문제 출처는 2019년 11월에 실시한 2020학년도 수능화학 1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 즉 주양자 수가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던져준 단서는 이 스펙트럼은 N이 1로 떨어졌으니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 영역의 빛이야 라는 거죠. 스펙트럼을 잠깐 봐보니 파장이 90에서 130 나노미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람다 1이 N은 5에서 1로 전이한답니다. 그럼 이 선은 람다 1보다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더 작겠죠. N이 5에서 1로 전이 되는 것보다 에너지가 작으려면 N이 4에서 1로 전이, 람다 2는 N이 3에서 1로 전이, 람다 3는 2에서 1로 전이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보기를 봅시다. 기억! 람다 1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 설명을 위해 에너지 주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N이 1, N이 2, 3, 4, 5, 6, 그리고 땡땡땡 N이 무한대. 여기에 람다 1에 해당하는 전자 전위를 표기하면 5에서 1로 전위라 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N이 1에서 무한대로 전위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었죠. 비교할 것도 없이 람다 1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가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전자가 N이 5에서 3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2 빼기 람다 1이다. 아마 출제자는 이 보기를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의 의도로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첫 번째 함정에 대한 의심은 람다 1과 람다 2, 이 두 파장을 에너지 주니 그래프에 표기해보면 람다 1은 5에서 1, 람다 2는 3에서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기에서 제시한 N이 5에서 3으로 전자 전위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기 니은이니 그냥 이 파장을 람다 니은이라고 써볼게요. 람다 2에서 람다 1을 빼주면 두 파장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파장의 차는 여기 람다 니은과 같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려면 람다 1에서 람다 2를 빼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빼주면 파장이 음수가 나오니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었고요. 사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에너지 주니에서 선들 사이의 간격, 즉 Y축의 의미는 에너지입니다. 파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의 연산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강의 10-4강에서 찾아보니까 20분 40초에서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각각의 전자 전위에 따른 방출되는 에너지를 에너지 1, 에너지 2, 에너지 니은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1은 에너지 니은 플러스 에너지 2가 성립합니다. 에너지는 이 간격의 크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연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람다 1은 람다 니은 플러스 람다 2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굳이 파장과 에너지 주니 그래프를 연결 지어보고 싶다면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람다 1분의 1은 람다 니은 분의 1 플러스 람다 2분의 1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말이 안 되는 복입니다. 틀렸고요. 니은에 대한 두 번째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이 문제를 에너지 주니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 스펙트럼 그림 위에서만 풀었을 상황에서의 함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람다2 파장에서 람다1 파장을 빼준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의 파장이 되겠죠. 마치 두 파장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파장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전자전위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두 전자 전위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빼준다면 둘 다 N이 3에서 1로 떨어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를 제외시키면 N이 5에서 3으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처럼 보이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두 파장의 차이입니다.
차이에 해당하는 값과 같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적용시켜 보기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N이 5에서 3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도착 지점이 3이기 때문에 계열로 따지면 파시엔 계열이 되잖아요. 이 파시엔 계열은 라이먼 계열이나 발머 계열에 비해 훨씬 작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작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장이 긴 빛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파장의 차이를 볼게요. 파장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 수치가 안 나왔으니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부터 110나노미터까지 파장의 차이라고 해도 두 파장을 빼보면 20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파장이 무지하게 작게 나와요. 그렇다면 람다2에서 람다1을 빼준다는 것은 2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아주아주 왼쪽에 찍혀야 할 테고 자외선보다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우리가 아는 5에서 3으로 가는 전자전위는 파센 계열, 즉 적외선 영역이니까 동일한 스펙트럼에 표기한다면 한참 오른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파장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니은 보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오류가 보이면 바로 X치고 긋고 넘어가면 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발머 계열의 전자전위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모두 람다3보다 길다. 람다3는 N이 2에서 1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디귿 보기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10-4강에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공부할 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을 모두 포함한 스펙트럼을 공부했잖아요.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지금 문제는 라이먼 계열에 대한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게 문제에서 나온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람다3가 되겠네요.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한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면 디귿 보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발머 계열이라면 람다3뿐만 아니라 라이먼 계열에 있는 어떤 선 스펙트럼을 골라도 당연히 발머 계열의 파장이 길 수밖에 없죠. 발머 계열의 위치 자체가 라이먼 계열의 오른쪽에 분포하잖아요. 파장이 길다는 말이죠. 이렇게 디귿 보기에 대해서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 관점의 해석은 디귿 보기에 파장은 모두 람다3보다 길다 이 부분을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람다3보다 작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니까. 그런데 람다3가 N이 2에서 1로 떨어지는 전자전위입니다. 여기 한 칸이 나머지 모든 칸을 더한 것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복습 잘 하신 분은 에너지 크기의 비율도 알겠죠? 3대 1. 그러니 당연히 N이 2로 도착하는 발머 계열의 에너지가 람다3보다 에너지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죠. 발머 계열에 있는 어떤 스펙트럼을 고르든지 말이에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입니다.